진짜 개똥개다 진짜. 내가 이런 컨셉을 할 정도로 고인물 아닌데.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신 오로치 도포.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자, 다 들어왔습니까? 다섯 명이, 다 들어왔네. 자, 어디 있나 볼까? 로텐부르크 백작 이응미. 한마 유지로 29세. 근데 이름이 왜 이응미야? 한마 유지로가 아니라? 여긴 캐릭터 뭐야? 아직 안 만들었나? 질리는 밥. 징징이. 실리스트라의 백작. 루카의 백작 무령. 팀장이에요. 지금 아직 커마 중인가 봅니다. 아, 위풍당당하구만. 그 위풍당당한 만큼은 내가 탑급이야. 자를란 거라. 가차 업조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경속도 일로 해져. 안 그럼 또 결혼 폭탄 때문에 과부하할 듯. 알겠습니다. 미륵불 궁예. 실반. 매드레스가 아직 매드레스랑 조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애꾸는 미치광이. 학습과 관리. 아니, 어이! 한마 유지로 왜 이렇게 약골이냐고! 외모만 한마 유지로구만! 존나 약함! 이건 뭐? 패션 유지로네. 패션 유지로 나같은 똥캐는 이제 저런거 보고 욕할 수 있지. 나는 컨셉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 뛰어난 기량을 보아라. 저런거 보고 욕할 수 있음. 비난할 수 있음. 내 개쓰레기 씨발 진짜. 하. 전투력? 아직 그 특성이 없어가지고.
어? 다 준비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게임을 일단은 가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지 않음. 왜 준비되지 않았냐? 아, 이런 지옥이 있나! 전하! 패전의 책임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소개? 한마 짭지로 관리와 학습력. 미륵불 궁예 개책만 29. 허허. 궁예가 협잡꾼이었나. 실반. 그저 유전자. 그저 유전자맨. 진리는 밥. 관리맨. 어? 암살자는 때려쳤나? 에스티 로리 천재. 2단의 거두 절제하는 능력치 봐라. 이 기량이 떨어지는 능력치. 일기토 붙으면은 컷이죠. 징징이 관리력 26. 자, 극한이냐고. 이 극한의 징징이다. 조커. 비이템. 미치광이. 무령. 역시나 관리 캐릭이 많구만. 축제자까지 가져가? 세상에. 미친 관리 캐릭. 매드렉스. 건강하고 영민하고 재무설계자의 음탕. 다들 관리 캐릭이네. 자, 일단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일단 속도 1로 시작할게요. 이 싱크가 안나게. 일단은 이러면은 천재를 찾아야겠다. 천재. 아, 뭐야? 천재가 둘밖에 없어? 총명 없어? 천재. 아니, 천재가 둘밖에 없을 리가? 아, 있다. 난 천재한테 가서 가르쳐달라고 한수 가르치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컨셉에 먹혀가지고 지금 캐릭터가 똥망이거든? 결혼을 외교 결혼을 해야겠다. 외교 결혼해야 돼.
오늘도 주디트랑 결혼하자. 아 뭐야 이거 40세랑 약혼했어? 미친 양심 있어?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비슷한 기량이 아니면은 나는 상대 주지 않아. 약간 나약한 놈들. 일단 관리에 산발이 찍고 아니다 전투부터 하자. 전투하고 그 다음에 특성 배우면은 그 다음에 관리에 산발이 찍어야 돼. 산발이가 아니라 그 뭐야 자 이제 봉신들 얘 개쩌는데 능력치? 내 신하랑 결혼해줄래? 안해? 아 낙혼하는 결혼이구나. 일단 자문회를 볼까? 아 꼬라집 하고는 첩보장 괜찮고 재상도 괜찮은데 집사장이 핑신이네. 얘 건강해가지고 좀 오래 살겠는데? 야로 하나 데려와. 오래 써먹으면서 능력치 좀 올리면은 좋지. 델럭킹님 이번에 트위치 채널 포인트 루팅하기가 있는데 게임 돌입 전에 비잔틴 vs 로마 승부 배팅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허, 그게 거기까지 관리하기 힘들어서 유전자 괜찮은 애들을 다 데려와야 되는데 거인 데려올래 거인? 없어? 쓸데없는 편지 보내지 마라. 실롬은 패션 컨셉이라 멀럭팀이 불리하긴 함. 아, 공정이서 보자 캐시나 포인트빵이 뭐냐 야채빵 가자 야채빵. 450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긴 채석장 지을 수 있네. 야, 진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똥이다. 속도 언제 올리냐고요? 이제 안정화 됐으니까 이제 올리겠습니다.
방탕한 친구네. 기량이 기량이 내가 2등이야? 나는 무신의 가능성이 있다. 32세. 75. 당신이 아이임. 48. 일단 교황이랑 친해지면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아직 13살인데 뭐. 하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결혼할 테지. 여기는 애가 없네. 승낙하지 않을 거임. 오늘은 5대 5예요. 여기가 숫자가 좀 괜찮은데? 일단 공작이랑 결혼하기가 힘든 것 같다 지금. 당연하겠지만 백작하고 결혼해줄 리가 없지. 기량캐는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기량캐 할 게 없음. 군주는 기량캐가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어. 가끔 기량 이벤트 있지 않나 근데? 그 일기투 하는 거? 그거 정도 뭐 괜찮다. 나는 대기 만성형. 어? 뭐야? 뭐야? 명분이 생겼어 갑자기. 코린토스에 공짜로 개쩌는데? 100원 벌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100원 벌었음. 그럼 동맹 맺은 다음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애들 동맹. 니 아직 동맹 없잖아. 475명. 이 어디 백작다리라도 없냐? 349명. 매력적인 딸. 승낙하지 않을 거임. 매종딸이라서 안 되네.
외동 딸이어서 안 돼, 아직. 백작 부인. 아, 근처에 동맹 맺은 애들이 없어. 얜 남자고. 만족하는, 변덕스러운, 쉽게 믿는. 만족하는 낫지. 다 개똥 같네. 별론데? 오, 뭐야? 얘는 명분이 겁나 많은데? 근데 저게 너무 멀지 않나? 레온? 존나 먼데? 너무 멀어. 부르봉 백작 700명. 프랑스인데? 너무 먼데? 좀 가까운 곳으로. 어디 보자. 동맹의 문화를, 아, 종교를 하죠, 종교를. 정교회로. 비늘 덮인. 남작다리들이야? 에이씨, 너무 멀다. 비잔티움? 공주랑 결혼해서 자식이 이거 아빠 명분은 물려받지 않나? 그리고 위신도 주니까 황가 정도면은 괜찮지. 자식이 명분이 많으면은 편해. 어차피 본격적인 전쟁은 이대 때부터이기 때문에 도포에요. 도포 클래스에 어울리는. 게다가 동맹도 맺었음. 나머지 240달이긴 한데. 성인이 되면 보자고. 1년 남았다. 성인이 되자마자 돈 빌리고 궁수투석기 조합으로 일단 가야되나? 일단 코린토스를 먹을 수 있는 이게 편해져가지고 여기 산악이 많아서 경기병은 좀 쓰기 힘들어.
구릉지랑 산악이 대, 산악이면 다. 여기 300이거든? 준비대가? 성인 되면은 교황한테 돈 빌리고 미스트라 명분 작업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겠네. 일단은 종교관계 개선부터 하고 우리 지금 기사가 퀄리티가 괜찮음. 초반에 이 정도면 괜찮아. 성급한 성급한 이거 좀 절제하고 만족하고 성급해? 이상하게 되고 있어. 8월 31일 5개월 남았네. 잘 살고 있습니까? 아카이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1200명 동맹의 문제네. 아직 여기는 동맹 맺기 전에 여기부터 가야 된다. 뭐야? 주군에게 전쟁 선포됨? 내전이다. 나한테 좋게 굴러가는구만. 힘 빠지면은 바로 들어가야지. 여기 명분 요청. 여기는 명분 절대 안 되겠네. 이거는 내가 직접 파밍을 해야겠는데. 힘 빠졌을 때 두 개 다. 혹시 공장형 명분 얻으면은 개꿀인데. 아, 봉신계약 수정. 자문특권이나 가져가자. 내가 성년 되자마자 바로 자문특권으로 돈 벌자. 아, 너 주교가 19네? 45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주교가 개쩔어. 성공적이야. 자, 곧 16세 되고, 과연 도포는 천재의 교육을 받고 영재가 될 수 있을지. 도포의 미래는 과연.
노련한 전술가 삼성. 힘쁘지 않아? 뭐야? 아니, 돈이 없어! 무슨 교황이! 무관장 싫어! 돈 줘! 집사장 줘! 이기고 지랄. 저거 이기려면은 아, 교황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받네. 돈 받자마자 바로 공수 찍으려고 했는데. 아이 시펄. 승납하지 않을 거임. 저기 승낙하질 않네. 뭐야 이건 또 개판이야? 자유전쟁. 공장령의 왕관이 공수 20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기려면은. 좌단 가끔 보면 오로치 도포 베이스에 강호동이랑 김신영 스 까갖고 엎어놓은 것 같은. 셀조크 약해지면은 이쪽이 다 알아서 잘 크겠지. 이 벌써 두 개 먹었네. 하긴 쟨 성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야, 이거 좀 약하게 해봐. 580달이잖아. 300명. 코린토스 100장년 내가 치면 돼. 나 몇자 명분 있어가지고. 공장 뭐하냐. 빨리 싸워서 소모전 하라고. 내가 바로 도와줄게. 소모전 하자마자 갈아버린다, 가로. 왜 선포가 안 되지? 군이랑 전쟁 중이라고? 빨리 끝내! 그럼 내가 바로 죽여줄게. 패전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오케이. 아, 행복해. 왜 여기에 공성 걸고 지랄? 아니 왜 100%인데 항복 안 해? 됐다. 딱 돼. 무신이 직접 지휘한다. 이게 질까? 무장병이 없는데. 아, 무장병밖에 없는데. 아, 무장병이 없는데 아예. 근데 이길 걸? 지나? 뭐야? 이걸 줘! 기사 차이! 이걸 지네? 아, 이 새끼 쌈박질만 존나 잘하는 새끼였네? 아, 첫 상대가 안 좋아. 아, 쌈박질만 존나 잘한 새끼였어. 나 전쟁에 불러와, 일단. 나 이길 수 있잖아, 있을 줄 알았는데, 불러와야겠다. 존나 무능해 진짜. 능력체 애매해가지고. 능력체가 애매해. 내가 직접 썰어버릴 수도 없고. 지휘하느라 못 썸. 괜찮아, 우리 무신 가문에서는 무신이 나올 것이다. 대장부기 때문에. 무신이 나올 것이. 아따, 장모님 빨리 오시라고요. 뭐야? 이 한 마리 뭐야? 남작 잡았어? 돈, 돈, 돈. 개꿀 30원. 덤벼 임마. 아까 봐준 거야. 일로 와. 산에서 전버 타는 거 봐라. 산에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오질 않아.
새끼 좀 싸울 줄 아는 새끼인데? 졸렬하게? 8개월. 8개월, 7개월. 엘리전 느낌? 아, 얘 땅 두 개라서 내가 가야 되네. 나만 엘리네. 아, 존나 치사 이 새끼. 내가 더 빠르겠다 이번엔. 잡았다 이놈. 숫자로 밀어붙여! 다 죽여버려! 이거 멀티라서 일시정지 없이 하는거라. 어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역시 동맹이야. 남작 또 잡았어? 또 돈 받아. 23원? 개꿀. 달달해. 이러면은 추석기 뽑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가야 되는데 나중에. 아! 아, 그 사이에 동맹 맺었네 이거. 아이씨. 아, 쓸데없는 메일 보내지 마라. 피차 바쁘다고. 스팸 보내지 마. 아, 이거. 이걸 동맹하네? 그리고 초반에 무슨 돈을 달라 그래. 다 같이 쥐어 짜가지고 하는 인생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돈을 달라 그래, 미친. 양심이 있냐, 진짜? 나 18살이야 이제. 아, 이거 공장력 로또 뜰 때까지 좀 존버하자. 이거 하다 보면 공장력 나올 거야. 아, 근데 여기랑 동맹은 좀 오반데? 여기 아직 규모가 차이가 있어, 나랑.
앞으로 싸우지 마. 우선 끝내고 돈 받을 수 있는 데는 돈 받아. 뭐야? 채용도 안 돼? 뭐야? 아니! 무신이! 이렇게 아이 부대 지휘의 위험성 감소 찍기 전에 큰일 났는데? 아 수체력이 떨어졌어. 근데 이게 대장부라서 잘 죽진 않을 거야. 아, 이거 뭐야. 공성도 못하네. 이 빌어먹을. 망고대 하나 찍어야겠다. 대장부 안 찍었으면 저 죽었겠는데? 석기 일곱 대. 쟤는 뭐냐? 아, 내 도포에 외눈이 없어졌어. 개빡치네. 흉측해졌어. 아씨. 에이씨 브럴. 큰일났네. 어? 전쟁 끝나면 돈 받을 수 있겠다. 아니네. 얘 돈 절대 못 받겠네. 아이 교황 존나 쓸모없는 새끼. 돈도 안 주고. 이래서 내가 어? 뭘 하겠냐고. 돈을 안 주는데. 아니 나 기량 21이야. 이 새끼도 대장군감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니 저 저런 놈들은 바이 저 북쪽에 가야 있는데 바이킹 여기에는 기량 20 정도로는 뭐 무신에 무도 못 붙여 한 3-40은 돼야지 이제 아 싸울 줄 아는 친구구만 하면서 저 북쪽은 존나 잘 싸움 애들이 아 공장이랑 명분 한 번에 못 가져와? 여기 근데 그 해상 바다 건너서 와야 돼가지고 타임어택 하면은 가능성 있긴 한데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동맹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군사력이 세진 않아서 일단 여기 전쟁 끝나겠네 아 어디 공짜 명분 또 안 오나? 97%? 뭐야 보혜몽을 풀어달라고? 얘 왜? 납치당했다고? 147원 아씨 뭐야 빨리 와 좋될 뻔했다 뭐야? 갑자기 동맹매였어? 아 용병 샀구나 어... 이거 뭐야? 근데 쟤 우리 편 아니야? 왜 내 걸 납치하고 지랄? 돈 안 줬다고? 돈을 어떻게 줘? 아, 147원 이거 일단 동침해야 돼 이게 사생활이라도 나와야 돼 사생활 나야 된다. 아, 씨, 명분을 차근차근 합시다. 약 라코니아부터 이 공장용 명분은 아까 떴는데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없다. 아니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돈이 없다고 아저씨 돈이 없다고 뭐 나보고 부자 아저씨래 100원 있는데 지금 이 새끼 어딨어? 존나 멀리 있네? 아니 돈이 없다고 150원 있어야 선물이 된다고 선물도 안 된다고 150원 단위라 아니 계속 지랄하냐 아주 전쟁도 못 걸어 아니 돈이 없다니까 씨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돈이 없다고요. 아 진짜 아 하던 하려면 하던가. 하려면 하든가 씨발. 대가리 따라갈 테니까. 팀전인데 팀원을 협박하는 이상한 팀전. 아니 왜 같은 편한테 지랄이야? 122원. 얘 용병 계약이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휴전이랑 비슷하겠지? 21개월. 용병이 보통 3년인가? 오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걸로 무장 기병을 쓰기엔 좀 그렇지? 진짜 미치광이 컨셉보도. 어? 누가 이거? 아, 너무 멀리 있다. 아. 이런 개종한 애들. 너무 멀리 있는 애들. 저런 개종한 애들 명분 얻기 쉬운데. 다 좀 멀리 있네. 임신 확률 그래 중간이네. 빨리. 돈 걷고. 용병 계약 기본 3년인가? 좀 참아야겠네. 환심 작업이나 하자. 무역항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네. 빨아지. 이쪽 개발하는데 돈 쓰면 나중에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직할 한도만큼은 일단 뺐자. 도시? 아, 도시는 돈 안 벌려? 그러네. 성체만 주는구나. 가져? 미안해. 전쟁 중이네. 아, 근데 명분이 없어. 아카이아 공장용 전쟁 가능함.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잘못했다. 어, 그냥 그냥 할 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써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약혼 제한? 누가 들어왔지? 취소가 됐는데? 누가 내 봉신 데려가려고 했나 본데. 지금 전쟁 중이다. 어? 뭐야? 끝났네 벌써? 속전 속결이 될까 이게? 바다 건너기 전에 가능함 이게? 힘을 좀 길러야겠다 일단은. 지금 수익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내가 뭐 딱히 암살을 할 수는 없음. 근데 공장령 싸우려면은 얘도 참전하지 않나? 공장령으로 싸우면은 용병 800명이 좀 쟤는 안 싸우나? 아, 너무 많다. 결혼 잘했네 이거. 또 꼴에 공작딸이라고 결혼을 해줬나 보네.
49%. 새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30원도 없어? 근데 능력치도 개똥이잖아. 죽을래? 이게 왜 폭정이야? 영원히 갇혀 있어. 전서구 20원으로 확률 올리는 거면은 해볼만 하지. 호석 확률이 너무 낮네. 얘들 75원. 이거 좀 아니다. 도포는 도포는 괜찮습니다. 도포는 끝도 없습니다. 아, 왜 자꾸 의사 죽이려고 그래? 미친놈들이야. 또라이들인가, 이거? 건강에 이득을, 건강으로 암살하기엔 좀. 10원. 좀만 전부해서 돈 더 받자. 아직 아니야! 17세야! 나 그리 건강 훌륭해! 공개 NTR이야 무슨. 야, 얘는 미다스의 손이네. 와, 돈 개 많이 먹네. 암살하려고 하는데. 뭐야? 오, 수태력! 아, 근데 개척 실패했어. 아이씨.
존만 날렸네, 씨발. 들켰어. 기회를 보는 수밖에 없지, 이러면. 아, 동맹이 늘었어! 이 빌어먹고! 라코니아부터 먹어야 되나? 야, 씨발. 120. 야, 스트레스 바로 터지네. 우리 애가 굉장히 명분이 많기 때문에 백장령 4개 비잔티움 제국 명분. 이거 투석기 빼야 되나? 돈 썼는데. 아직 네 칸이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냅두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빼면 되지. 아, 장군감이 좀 모자라긴 하는데. 상대를 잡아가지고 고용을 해야 돼. 거인 없냐? 여자 중에 거인이 없네. 일단 결혼시켜가지고 계속 숫자를 불리긴 해야지. 아, 갑자기 급사 안 하나, 이거? 아이, 암살했으면 진짜 깔끔한데. 이걸 실패해가지고. 68%? 비싸. 이 개책은 도움이 안 돼. 22라도 1이라도 올려. 어? 임신한. 잠깐만. 네, 알겠지?
뭐야 여기 벌써 10개야? 개빨리 컸음! 징징이! 개빠른데? 여기도 여기도 다 먹었네? 얘들 개빠름! 어? 퓨전이 만료됐다. 명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죽이진 못하네.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거의 인생관을 버린 거라 마찬가지라서 원래 막 이런 실력주의 이런 거 찍어서 저런 걸로 빨리빨리 좀 명분 얻어야 되는데 돈도 뜯고 아, 나 자신만만한 연인으로 수태력 상승함. 곧 갈 것 같은데? 나쁨. 오, 돈은 그래도 나와? 돈 나와, 돈. 조지아 상대로 전쟁하고 있고 비잔튬이 내전도 안 일어나고 황제도 젊고 뭔가 안정적이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테로 없음. 친위대까지는 찍어야. 어? 대장부 아들 낳았어? 어떤 놈이야? 잠깐만, 누가 나 죽이려고 한다, 내 안에. 우리는 누가야? 좋아, 일단 여기부터 나코니아부터 먹자, 일단. 여기는 족밥이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그래도 직할 천딸인 나와. 자녀 교육은
거야. 직접 찍어서 보내야겠네. 우리 동네 천재가 두 명 있잖아. 아, 저거 아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직접 일단 가르쳐. 뭐 여기 벌써 아들 셋, 애가 셋이야? 겁나 잘났네. 다약혼 시켰어, 징징이? 아니, 한 명은 남겨주지. 빨리 빨대 꼽아야 되는데? 외교모신이로, 블라디미르. 자기 딸이 외교모신이래. 진짜 냉혹하다. 전쟁 중이네. 뭐야, 남편이 죽었어? 내가 죽이기 전에 죽었군. 알아서 죽어지는 거. 이 가문을 위해서다. 씨는 잘 받았다. 넌 최고의 남편이었어. 내 아들에게 모든 게 간다. 이번 계량만 끝나면. 이 게임 원래 그런 거야. 오케이, 컷! 동맹?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처리 가능. 공장용 내놔. 지휘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지휘관은 당연히 나지. 30 대장군. 대장군의 피가 흐를 것이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괴물, 완성되지 않은 괴물이다. 나중에 비잔티움의 대장군이 될 것이다. 왜 철가맨이냐고? 싸우다가 흉측해져 버렸다. 싸우다가 흉측해져 버렸어. 너무 용감하게 싸우다가. 하지만 장군에게 상처는 영광이지.
여기를 명분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제리드부터? 뭐야? 아 제리드구나. 제리드가 아니라 제리드였네. 아 지원군이 급하게 오지만 거의 끝났죠. 많은데? 아, 야, 이거는 좀 허접한 선택이지. 나 여기서 할 거야, 그냥. 공성할 거야. 좀 위험하면 용병 고용하면 되지. 내가 더 빨라. 자 일단은 공작은 됐고 일단은 집 좋든 싫든 아카이아 쪽에서 그리스 안쪽으로 가냐 바깥쪽으로 가냐인데 뭐야 이거 멈췄어. 아 잠깐 퍼짐 오케이.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300원 지금 여유 있게 돈 남겨놨으니까 힘 모아가지고 용병빨로 이탈리아 밀어? 근데 명분이 없어 명분이. 이게